네, 안녕하세요. 유튜브 사내불공업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장이라고 합니다. 보통 쇼츠 콘텐츠 위주로 업로드를 하고 있고,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벌써 13만 명이 되었습니다. 제가 이 채널을 올해 1월에 처음 만들었거든요. 근데 채널의 누적 조회수가 벌써 1억회를 넘었습니다. 1억회! 세상에. 제가 1억 번 봐짐을 당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. 근데 대부분의 조회수가 쇼츠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전체 동영상 중에 3개를 제외하고 전부 쇼츠일 정도로 쇼츠라는 한 우물만 파고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상황 하나를 정해서 1인 꽁트 형태로 풀어나가는 그런 콘텐츠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. 일회성 공감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알바 시리즈나 학교 빌런 시리즈처럼 제가 시리즈식으로 끌고 나가는 애들도 있습니다. 제 채널이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업로드 빈도가 잦았던 게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. 올해 초에 오픈을 하고 나서 거의 매일매일 업로드했어요. 7일 전, 6일 전, 5일 전 이렇게 영상이 짜르락 있는데 사내불공업 채널은 콘텐츠가 자주 올라올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아마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도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주 업로드하는 만큼 눈에 띌 확률도 높아지니까 제 콘텐츠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아무래도 연기력이 아닐까. 쇼츠는 최대 길어야 1분이잖아요. 엑기스만 꽉꽉 넣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큰 특징 하나만 잘 잡아도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. 주변에서 한번 시작해보면 어때?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게 됐는데요. 만들다 보니까 1분 미만의 쇼츠 형태로 이야기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또 쇼츠는 확실히 만드는 부담이 적고 기획품이 많이 들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도전들을 가볍게 해볼 수 있었어요. 심지어 최근에는 쇼츠 펀드를 통해서 제가 수익도 얻기 시작했습니다. 짧은 시간 내에 쇼츠로 수익을 낸다는 거는 기대를 거의 안 했는데 또 꾸준히 쇼츠를 올리고 조회수도 일정하게 잘 나오다 보니까 쇼츠 펀드 대상 크리에이터가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어요. 최대로 1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저처럼 원래 크리에이터로 수익을 얻지 않고 있더라도 쇼츠 펀드로는 또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쇼츠를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 하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그 영상의 음원을 쓸 수 있어요. 유튜브에 동영상이 굉장히 많잖아요. 걔네들을 자유롭게 리믹스를 해서 쇼츠로 만들 수 있는 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. 일단 쇼츠는 제작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작이라고 거창하게 부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촬영도 편집도 굉장히 금방 끝나기 때문에 드리는 시간 대비 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포맷인 것 같아요. 또 최대 1분이잖아요. 그래서 영상 하나에 담는 주제가 딱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기획도 이 쇼츠를 기획해야지 하고 이렇게 기획안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메모장으로 운동을 하다가 그냥 슥슥 그렇게 영상을 짜는 편입니다. 유튜브 하면 생각나는 그런 긴 동영상처럼 잘 만들어진 고퀄리티 영상도 너무 좋지만 그게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쇼츠로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쇼츠는 제작품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보실 수 있잖아요.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본인만의 콘텐츠를 개발을 하면 그 콘텐츠로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청 진입 장벽도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도 쇼츠 나오시면 일단 그냥 보게 되지 않으시는가요? 엄지로 이렇게 슥슥 내리면서 보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제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쇼츠를 통해서 먼저 인지도를 쌓고 나중에 또 긴 동영상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인 방면에서 쇼츠를 먼저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가성비, 대세감, 포텐셜 이렇게 세 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성비, 쇼츠를 만드는 게 쉽잖아요. 쉬운데 수익도 낼 수 있고 조회수도 되게 잘 나올 수 있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. 대세, 제가 한 달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는데 요즘에 쇼츠를 많이 보시고 또 쇼츠를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쇼츠가 대세인 거겠죠? 포텐셜, 유튜브는 영상이 워낙 많으니까 리믹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소스가 많잖아요.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쇼츠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